보이스피싱 사기가 재난지원금까지 먹잇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건데요.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자영업자 A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선정됐다는 내용인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하겠다며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유도했습니다. 단체 구매를 대행해주는 통신 판매업자인 A씨는 1,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터라 별 의심 없이 대화방으로 들어갔다가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센터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 지어서 같은 것도 좀 많이 틀렸고 보고 바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 내용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상에선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피해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한테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죠. 뭐 확실하게 전달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뭐 특히 나이 좀 더 드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이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스미싱 신고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메신저를 통한 지원금 신청은 없다며 자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신청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진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